네, 반갑습니다. 김신아 부소장입니다. 저희 이제 네팔 사무소에서 NGO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올해 굉장히 야심차게 네팔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네팔의 여성, 또 네팔의 이제 아동, 또 네팔의 기후변화 대응,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유익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저도 조금 더 네팔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은 네팔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네팔 정부의 인력 교류에 있어서 한국 분들이 이제 네팔을 오실 때는 히말라야라든지 트레킹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관광 목적으로 굉장히 네팔에 이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팔에 있는 이제 네팔 국민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에는 이주 노동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이주노동이라고 하는 이슈가 네팔에서 얼마만큼 이제 중요한지, 또 저희가 네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이주노동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또 이제 ODA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이주노동자 관련한 이슈를 ODA를 통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 사무소의 고민들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들까지 이제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는 별도로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네팔 이주 노동자 관련 현황과 이슈, 또 특히 이제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이 좀더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주 노동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러면 국제사회의 SDG하고는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또 네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기구나 다양한 다른 공영기구들에서 그동안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한계가 무엇인지,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코익하는 한국에 있는 이제 이주 노동자, 또 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좀 맞춤형 사업을 기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이주 노동자 하면 아마 떠오르는 게 단어들이 이제 경제 실향민이라든지 아니면 착취 또는 그 이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또 추방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말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에 이제 이주 노동을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쓰신 거를 이제 모아서 최근에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라고 하는 시집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상적인 시가 있어서 먼저 들어가는 말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 이고요. 한 줌의 숨을 담보 삼아 또한 뼘의 땅을 담보 삼아 죽음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나 사람을 사고파는 도시에서 전쟁을 이기려고 또 용감한 군인이 되어 삶의 전쟁터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또 전선을 당기면서 용접을 하고 연말을 하면서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이 제가 이제 이 시를 처음 접했었을 때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주노동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의 이제 심정이 굉장히 많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팔은 아시다시피, 인도와 또 이제 중국의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이 지리적인 여건이 내륙국이라고 하는 게그 물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조업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좋은 그 제조업이 발달할 수 없는 환경을 이제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 노동 인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이주 노동을 그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3만 건 이상이 그 사이 한 해에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서 다양한 국가로 이제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을 하는 국가도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데 그 대부분이 그30% 이상이 이제 카타르, 그리고 또 26.6%가 그 아랍에미리트, 또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이제 걸프 지역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좀더그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어떤 브로커라든지 이제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가게 되다 보니까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더 착취나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말레이시아, 또 한국은 아주 큰 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주 노동이 이제 네팔에서 그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그 시사하는 의미도 이제 많이 큰데요. 일례로 이제 GDP 2018년 19년 기준으로 GDP 중에서 해외 송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5.4%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만큼 네팔의 이제 GDP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네팔의 경제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아이러니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뭐 이주 노동 이외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르카 뭐 용병으로 나가서 이제 시민권을 얻기도 하고, 또 이외에도 이제 조금 그 여유가 있거나 이제 부유한 층들 같은 경우는 유학으로 해서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또 거기에서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제 나가는 이제 브레인 드레인 현상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2011년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네팔이 한 3천 그만 명 정도 이제 인구 중에서 이미 이제 그 중에 7.3%가 이주를 했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거의 4가구 중에 이제 한 가구가 해외에 이제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환 노동자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네팔에는 누적으로 76만 2천 명의 이제 귀환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33세, 평균 연령이 33세이고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경우에 그60% 이상이 이제 도시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평균 연령이 33세인데 이분들이 이미 이제 귀환을 했다라는 의미는 대부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대 9년 8개월까지 이제 한 번에 비자 그 갱신을 통해서 머무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이주 노동을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환 노동자들 중에서 절반 이하인 이제 44%가량만 현재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이주 중에 종사했었던 그런 업종하고 현재 이제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그 일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기도 하고 어떤 그 고급 기술을 배우기에는 또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돌아와서는 좀 다른 종류의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팔의 이제 해외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다시 이제 한 10년 뭐 이상 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왔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까? 이제 저희도 그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네팔보다는 이주 노동을 했을 때
그 임금이 굉장히 이제 그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는 눈높이가 달라서 취업을 하기에는 또 어렵고 또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실질적인 기술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또 이를 위한 창업 자금이 이제 부족하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네팔에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왔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이런 부적응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 노동을 재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 노동자분들이 그 오랜 그 이주 노동 생활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팔에 제대로 정착을 해서 그 네팔의 어떤 경제사회적인 자산으로 활용이 충분히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이주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네팔의 이제 경제에도 큰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여기서 이제 한국의 이주 노동자 예,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아마 더 익숙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994년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그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뭐 인권적인 뭐 착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했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이거를 저희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2004년에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서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에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제는 EPS라고 해서 Employment Permit System.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고용을 할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그 비전문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국 전에는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고 그 일정 점수 이상을 이제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주가 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주게 되고요. 또 입국하기 전에는 그 여기에 있는 EPS하고 또 이제 네팔 정부하고 같이 최소 한국 그 45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한국 문화라든지 어떤 기초적인 법령 이런 것들을 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또 이제 한국에 올수 있는 이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프 지역으로 가거나 인도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주 노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고용 허가제라는 정식 장치 없이 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빚을 또 얻게 되고 또 실제 갔을 때도 제대로 된 임금을 이제 받거나 아니면 인권을 이제 그 존중받거나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런 거를 좀그 아무 그런 이제 사각지대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을 하시게 되는 이제 분들은 70% 정도는 이제 제조업에 주로 종사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28.8% 정도가 농축산업에 종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임금이 월그 평균 기준 1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17년도 이제 그 기준인데요. 이 중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그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 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걸프 지역으로 가는 분들의 임금이 월 400불 정도에 그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큰그 임금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주 노동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자로 되시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 또 대졸이나 대학원 졸업도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입국하시는 이주 노동자분들은 그 처음에 3년에서 비자 연장을 통해서 최장 9년 8개월까지 이제 취업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남성분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대부분 이제 20대 초반의 노동 그 인구 초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고졸 이상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 왜 그러면 이제 여성은 이렇게 참여가 그 비율이 이제 저조한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네팔 정부 정책상 좀 굉장히 그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한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팔에 이제 그 돌아오시는 귀한 노동자분들이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네트워크를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자체적인 뭐 재정착을 이제 상호 간에 도와주는 그런 협회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앙크루라고 하는 그 협회가 저희 그 대사관과 이제 코이카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6,500명이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활동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자체적인 연례 회의도 하시지만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네팔에서 이제 성공한 창업을 해서 다시 이제 재정착을 성공하신 사업가의 표창식도 하시고 또 기업인 상품도 홍보하고 또 이제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앙코르에서 작년 11월에 그한 290여 명의 귀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앞서 있었던 귀한 노동자 이주 노동자의 그 데이터하고 많이 이제 일치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고졸 이상 남성, 미혼 남성, 그리고 여기 이제 돌아왔을 때는 카트만두나 포카라, 부토와 같이 네팔의 이제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대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이제 60% 이상이 창업을 아무래도 선택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관광이라든지 서비스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조금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농축산업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만 해도 뭐 여행사를 하시거나 뭐 한국 식당을 하시거나 최근에 보면 이제 정육점을 또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조업 쪽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창업 전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단순 노동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거를 위한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이제 그런 기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팔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창업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율이 아직까지 높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네팔 정부가 그러면은 창업을 위해서 또 귀한 노동자의 재정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좀 그동안에 이제 해왔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분 그 이주 노동자 관련한 이슈는 SDG의 다양한 이슈 그 과제하고도 연계가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팔 정부가 그 헌법이나 아니면 뭐 국가개발 계획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귀한노동자의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 뭐 아니면 자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이제 제도에 이 제도를 알고 또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비율은 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네팔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노동자들이 대거 이제 그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재정착 이후에 이분들의 고용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이제 선정을 하고 또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일단은 발표를 이제 한 거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팔이 이제 중앙 정부하고 그 지방의 그 연방 정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중앙 정부에서도 귀한 노동자가 이제 이주 노동 과정에서 쌓은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인증하기 위한 그런 자격증 그 취득 제도도 마련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서비스도 그 네팔 중앙은행하고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 그 주정부는 이제 지방 정부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네팔 정부에서도 실제 그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귀환 노동자에 대한 재정착 관련한 그런 창업 촉진에 대한 아젠다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실제 이게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이주 노동자, 한국의 귀환 노동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그 맞춤형으로 이제 그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 이제 다른 공여기관이나 유엔에서 이주 노동자 관련한 사업을 많이 했던 부분에서 그거의 한계를 저희가 이제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UNDP의 메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네팔에서 1998년도부터 최근 2018년까지 20여 년 동안 이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요. 소규모 마이크로 엔터프레너를 양성을 하는 것을 목적을 이제 두고 창업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이제 이주 노동자나 귀환 노동자 이외에도 여성이라든지 청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규모 창업이고 또 이제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농업이라든지 수공예품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작은 규모의 그 사업으로 한만불 정도 이하로 최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한국의 귀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임금이 한국에 있었을 때그월그 170만 원, 그리고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이제 고학력자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세이빙이 다른 그 이주 그 노동자들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그 아주 그냥 소규모의 그 창업 지원 사업은 크게 이제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걸로 저희는 그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개발협력 기구에서 사미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미의 의미가 세이퍼 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대상이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보다는 걸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좀그 안전하게 이주 노동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이제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이주 노동을 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사법 지원이라든지 또 가정 문제 이런 상담 지원 같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업들이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주를 하기 이전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창업 지원이라든지 재정착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ILO라든지 IOM 뭐 이런 그 유엔 기구에서도 다양한 그 창업이라든지 뭐 금융, 뭐 직업 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그 규모나 아니면 그 타겟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저희 한국 이주 노동자나 귀환 노동자에 바로 적용을 하기에는 그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그 고성훈 소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코이카 사무소에서 포스트 코로나19의 사업 추진 방향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ODA 사업을 기획을 할때좀 어떤 그 수혜자를 그 ODA 사업에 좀그 집중적인 수혜자로 저희가 좀 타겟팅을 할수 있을까, 또 어떤 사업들을 할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기반을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그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 노동자도 그 하나의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이주 노동자, 귀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코이카가 프로그램이 그 보시면 크게 네 가지 그
여기 이제 뭐 내수산업 연계 고용창출 지원이라든지 뭐 양질의 보건의료 체계 ICT 기반 거버넌스 강화 뭐 농업 생산성 경쟁력 강화 이렇게 네 가지 그 컨트리 프로그램 메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 컨트리 프로그램이 이제 이미 있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되 코로나19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사회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크로스커팅 이슈로 이제 가져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주 노동자 분들을 뭐 귀한 노동자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때 지금 현재의 그 SEG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그한 내용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네팔 정부에서는 그 이주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송출, 그러니까 프리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그 이주를 하고 또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이력 관리라든지 뭐 어떻게 이제 와서 언제 돌아와서 어디에서 어떤 그 직업이나 창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추적 조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팔에 다시 돌아온 귀한 노동자 분들이 뭐 창업을 하든 아니면 네팔에 다시 이제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 정보, 뭐 은행, 또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를 그 정부에서부터 그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모바일 앱을 활용한 재정착 정보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창업 그 귀환 이후에는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훨씬 더그 선택지가 많을 텐데요. 한국 이주 노동자 분들한테는 그 이주 노동을 위해서 이제 지식, 기술, 그리고 자금 또 정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의 어떤 이주 모든 생애 주기, 그러니까 프리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포스트 마이그레이션 모든 그 이주의 전 단계에 있어서 네팔 정부의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한 이후에도 다양한 재정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의 어떤 그 가장 필요한 그런 그 가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긁어줄 수 있도록 이런 기술 지식, 창업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문제 해결 그 투비 모델로 그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당장 내년인데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800만 불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네팔의 노동고용사회보장부하고 함께 파트너로 한국 귀환 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대상 지역은 저희가 물론 이제 네팔 전역에 있는 귀환 노동자가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부투알, 또 이제 카트만두 지역을 조금 더그 어떤 인프라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 지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그 대상지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농업개발은행이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협력해서 활용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농업개발은행은 네팔에 이제 오지 그 산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할 때, 접근할 때 이제 유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2주 전 단계에서는 기존의 이주 노동을 하려면 45시간의 필수 교육, 한국 문화라든지 법령의 이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이주 노동을 가기 전에 조금 더큰 로드맵을 갖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그 다시 재정착을 할지,
또 어떻게 이제 그 한국에서의 세이빙을 갖고 창업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을 저희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포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가족분들이 결국에 이러한 이제 이주노동자분들이 보내오는 송금을 잘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가족들한테 필요한 송금 교육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가 일부 대상으로 해서 그뭐 본인이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 이주노동 그런 분야하고 상관없이 원하는 희망 창업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 훈련이라든지 창업 관련한 이제 기업하고의 그 연계를 통한 멘토링 또 이제 이런 것들 뭐 창업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창업의 DNA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이주 단계에도 저희가 놓지 않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포스트 마이그레이션 당장 이제 그 오랜 기간의 이주 노동을 마치고 귀국을 한 이후에는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생활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취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정착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착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또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업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창업 역량 강화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창업 교육하고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이제 그 차별화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마친 분들은 농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별도로 마련한 그 펀드 창업자금 펀드에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또 필요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뭐그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융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프로포절도 쓸수 있고 이제 이렇게 좀할수 있게 창업자금 지원까지도 연계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이제 네팔 정부가 한국의 귀한 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거를 정책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을 하고 그거하고 동시에 기존에는 네팔 그 이주 노동자의 한국 송출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부분을 그 모든 생애 주기에 다 걸쳐서 네팔 정부가 관리하고 특히 이제 창업 이후에도 그러니까 귀한 이후에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어저그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끔 그 네팔의 정부의 역량 강화에도 저희가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사업의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 사업의 기대 효과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주노동, 그러니까 그 ODA 사업, 코이카가 이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ODA 사업을 할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이라든지 뭐 농업이라든지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그동안에 해왔는데요. 이주 노동자만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ODA 사업을 그 기획을 한 것은 이번이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7월 24일 날 한국의 산업인력공단하고 한국의 그 코이카 본부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ODA 사업에 그 이제 모델을 저희 네팔 사무소를 통해서 마련을 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개도국에도 이제 이주 노동자 관련한 ODA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한국 그 정부가 이주 노동을 단순히 어떤 그 중소기업 한국의 중소기업의 생산성 그 강화를 위한 인력 송출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분들의 그 다시 돌아왔을 때 재정착까지도 조금 더 저희 한국 정부에서 같이 코이카와 HRD 코리아라는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좀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좀 체계를 마련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그 하나의 이제 그 좋은 ODA 사업의 그 모델로서 확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그동안에 이제 ODA 그 네팔에 있었던 다양한 이주노동 사업들이 그 프리마이그레이션 이주노동을 하기 전에 어떤 다양한 그런 송금 교육이라든지 뭐 기술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뭐 법적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다면 저희는 모든 생애 주기에 그 걸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이제 그 선순환적인 그런 그 이주노동 관련한 지원을 마련을 그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귀환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그 귀한 노동자분들이 다시 이주노동을 택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정말 원하는 본국에서 살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지역사회까지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희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주노동 관련한 이슈와 또 이제 ODA를 통한 그 문제 해결 방안, 이제 코이카의 어떤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로 제가 오늘의 그 준비한 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땅에서 땀 흘려 젊음을 바쳐야 했다. 더 나은 삶과 황금빛 미래를 위해 억지로라도 행복의 연료들을 가공해야 했다. 자신의 땅에서 보석 찾는 일을 무엇이 멈추게 했을까? 한 세대를 바꾸려는 용감한 노예에게는 자유가 있다. 나라가 있고, 삶이 있고, 또 문화가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들려주면서 그대의 무한한 사랑과 친구에 대한 추억을 품고 나는 즐기기 위해 자신의 대지로 돌아가려고 한다. 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은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이주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20대 그 젊은 네팔 젊은층 분들이 정말 다시 네팔에 이주노동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네팔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감히 저희 코이카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마련을 해그 지원을 그런 이제 그 기회를 마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기계도시란다라는 삼창에서 나온 이주노동자분들이 쓰신 시들을 모은 시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꼭한 번씩, 네,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시마다 정말, 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 네, 네팔 이주노동자분들을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다시 박정석 교수님께서 저 이주노동자 연구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깐 짧게 코멘트나 이런 거 해주시면 하는 동안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네,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김진아 부소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ODA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처음 들어서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ODA 방식으로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뭐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미얀마의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ICT 쪽으로 코딩화하는 작업도 몇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논문을 하나 심사 중인데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만 관련해서 제가 코멘트를 제안을 하자면은 방향성은 상당히 뭐 유익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그렇게 명확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차차 뭐또 하다가 보면은 또그 하면서 배우고 또이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귀한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한 2000년대 초에 인도의 귀한 이주자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저기 두바이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연락처를 찾아서 케랄라에 했었던 적도 있고,
네팔은 아까 우리 저기 팀장께서 소개하신 대로 2000 너무나 2015년 나왔는데 조사는 2013년 정도 한 20여 명의 귀한 이주자를 네팔 카트만두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논문을 바짝 쓰는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은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까. 뭐 그런데 그때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코멘트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은 어떤 귀한 이주자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저기 앙쿠르라고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한 덩어리예요. 같이 뭐가뭐 저기 주로 불교 사원도 가기도 하는데 네팔에 돌아오면 각각이에요. 그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던 민우가 귀환을 해서 제가 민우가 활동한다는 그 야간 업소를 찾아봤는데 민우를 몰라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저기 카트만두 안에 그저 술집에서 밤에 야간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도 그 사람들 민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본명을 대도 모르더라고. 나중에 이제 가니까 아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날은 모든 데서 만나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정도로 한국에서 바라보는 이주자와 네팔 현지에서 바라보는 이주자는 상당히 그 달라요.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한 덩어리로 뭐 사업을 기획하겠다는 것은 종종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네팔은 그 사회 구조에서 카스트 종족 집단이 다양합니다. 일단 막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그 서로 거래를 하지 않고 꼭 같은 뭐 택시라도 같은 카스트 같은 종족 집단 걸 계속 이용을 해요. 내가 네팔에서 카스트를 했는데 내 교수님 동네에서 온 브라만 카스트만 계속 그걸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연계가 돼 있고 이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배타적인 뭐 밸런스 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게 있고 기관 시설이 일단은 뭐 부족하다는 소장님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 패턴이 이제 여기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하고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축산을 하시는 분이 박타포리에 한분 계신데 그분 이제 소 수정하고 원래 농사 짓던 분이라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지금 김경학 교수님이 이주 노동자들의 국제 간 가족 연결, 초국가적 연결, 엊그제도 요즘에는 뭐 줌으로 해서 인터뷰도 뜨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들을 밖에는 잘 없다라는 이야기죠. 한국에서 또 배우는 기술들이 부분적이지 총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공장을 하나 차려도 일반 공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익숙하지만 다른 분야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공장을 하나 설치하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에서 아까 뭐 차이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주로 그 트레킹 가이드나 뭐 조금 더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행사, 한국어 관련된 수입상 이런 걸로 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의 자본력이나 행정력, 네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한국 과거에도 그렇지 연줄 사회예요. 연망을 끼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이 네팔의 이주 노동자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는 주로 88 올림픽 이후로 처음 왔던 사람은 88 무작정 관광으로 와서 이제 주로 앉았는데 네팔에서 이주 노동자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1992년부터예요. 그때 이제 전 국민한테 비자를 발급하면서 시작이 됐고 한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관광비자로 와서 눌러붙었던 분이 엄청 많아요. 특히 스님들이나 이런 불교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세르파나 뭐 구릉족들이 들어와서 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송금 관련된 정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송금은 가족 구조하고 많이 연관이 됐어요. 첫 번째 돈을 벌어서는 자기 누이들을 시집을 보내야 돼요. 신부지창금이 있는 사회들은.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자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물론 들어올 때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해요. 땅, 저 카트만두 같은 데서. 왜냐면 투자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창업을 할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요. 자금들이. 그러다 보면 또 저기 이주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팔에서 이주는 지금 한국에 온 이주나 뭐이 두바이 같은 이제 걸프 지역으로 간 사람들 빼고도 원래는 그룹과 용병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다란에 일부 좀 살고 있고 영국의 이중 시민권이 부여가 되면서 그쪽으로 거의 다 옮겨가 버리고 지금 다란에 가 보시면은 네팔에서도 또 다른 색다른 도시예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인도로 이주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많고. 그래서 이 이주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돼요, 네팔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정착을 하냐? 그럼 그렇지는 못해요. 돈을 잃는 사람들은 거의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죠. 제가 학교에서 국제교류원장을 하면서 유학생, 네팔에도 유학생 모집차 가보면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대개 미국의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있어요. 네팔 중심부에 뭐 땅, 비싼 땅집들은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네팔 사람들일 정도로. 그래서 고급 기술자들, 아까 브레인, 저기, 유출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술들은 이미 다른 쪽에 가 있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학력이 좀 높죠. 왜냐하면 한국어 시험을 치려다 보니까 최소 뭐 고졸 정도 돼야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할수 있는 일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네,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차라리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코이카에서 내수산업 보건의료 ICT 아까 농업 축산 이걸 중점 4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쪽 지역에다가 뭐더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특화해서 특정 아까는 지역을 박다프나 부트와르 같은 데는 상당히 그래도 네팔 현지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가보시면은 뭐 여기 박다프로도 뒷골목 들어가 버리면 뭐 엄청나게 힘들죠. 이제 이렇게 박다프를 또 여성 뭐 이게 자조 그룹 이런 활동들도 있고 한국의 NGO 활동가들이 많이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저도 그 NGO를 통해서 그 이주 노동자들에서 그 뭐야 재봉틀 기부하는 사업에 좀 동참됐는데 이게 사실 잘안 되는 거예요. 카스트를 그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재봉틀, 즉, 옷감을 수선하는 카스트가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층 카스트한테 재봉틀을 주거나, 아주 하층 카스트한테 주버리면, 그거 팔아먹지, 그 직접 뭐 자조 그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미시적으로 그 사업을 지역 안에서도 그 대상 집단을 좀더 소규모 특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금에 대한 교육을 아까 뭐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송금 통로를 들어왔을 때는 가능한 건데, 아까 최대 9년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9년이 안 돼가지고, 집피자 재발급 연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주저앉아요. 불법 이주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이제 훈디라고 불리는 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송금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네팔에 오지, 저기, 제가, 그, 어디야, 히말라야 산 아래서 가보니, 거기 공식적으로 써붙여놨어요. 그거, 저기, 돈 받는 곳을. 이게 훈디 또는 하왈라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신문에, 불법 외환, 뭐, 송금,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보다 더 빨라요. 더 안전해요. 이런 걸, 그런데 송금 받았다고 누구한테 소문을 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상자들은 아주 공식적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일하고 돌아오신 분만 이 대상 집단인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갔지만은 비공식화돼서 들어오신 분도 많고 비공식적으로 가서 주저앉았다가 비공식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거의 EPS에서 그 자격 시험을 치는데 이것도 그전에 제가 이제 트리부반 대학에서 이걸 관장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나라는 정부에서 많이 해요. 근데 네팔은 트리부반 대학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한국어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과를 세우라고 이제 했는데 또 네팔 법령에 따라서 네팔에서 한국어과 교수가 있어야 학과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한국어 관련된 교육을 지금 뭐 목포대하고 지금 서울대에 가서 석사를 마쳤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국어과 센터 그 국제교류 센터 안에 이제 한국어 센터를 일본어는 이미 센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좀더 아까 말한 이주 전 단계에서 토픽 시험이라든지 질 관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주 후 단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뭐 이쪽에는 별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왜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성공했던 사람은 이 파멜에 있는 여행사 사장님 몇 분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자기 개인 버스 타가지고 하시는 분, 그 외에는 이제 뭐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하거나 가이드, 한국말 좀 할 줄 아니까 한국인들 가이드 정도로 하는 거 밖에는 별로 없고,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분, 이제 전남대학의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농축산을 하시는 분이 박타풀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줌이 발달이 되니까 아까와 같이 이게 그 가족 간의 재적응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졌어요. 우리도 지금 줌을 하듯이 인터넷에서는 초국적 돌봄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말로 하면은 영상으로 다 케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그 뭐 돌봄도 되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재정착이나 재적응 문제는 많이 약해졌는데 수입이 가장 큰 문제겠죠. 한국에서 아까 뭐 170만 원인데 이거 잔업조업 하고 나면 200만 원이 넘어요. 요즘에 그 제가 있는 무안에서 양파 지금은 더 뛰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만 원 받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불법 노동자라도 커미션 2만 원 떼고 나면 8만 원을 바로 하루 받거든요. 그럼 웬만한 공장이나 소 키우는 목장에서 일하는 것도 수입이 높아요. 불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귀하니까 거의 15만 원씩, 2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한 달에 20만 일해도 엄청 되니까 불법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한 공장에서 다음 공장으로 갈 때 채수가 제한이 돼 있고 공장 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그 풀어버리거든, 그럼 그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귀한 후 이주 노동자한테 사업을 해서 한국에서 버는 거에 버금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돈만 뭐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 질 관리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재를 사전에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방제가 되면서 지방 토 세력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이 사람들이 게이트 키퍼처럼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뭐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미시한 부분에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이게 취업 생애 주기라고 하지만 이제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의 이후의 삶이 네팔에서의 한국에서의 이제 배웠던 기술이나 삶의 환경이나 이게 급여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나 자영업에 머물고 이런 뭔가 성공 사례가 잘 표본이 잘 없어서 저희도 되게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부치나 부수장님 질문이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세 개를 네, 답변을 해주시고 아마 오늘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귀한 노동자들의 창업 분야가 다양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이 원하는 전 분야에 대한 교육과 창업 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정한 지원 분야를 한정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교수님 굉장히 네팔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그 현실적인 조언 주신 부분 저희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이제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오셨던 귀한 노동자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업이 그 서비스업 종이 그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 이후에 네팔 정부에서도 농업 의 어떤 그 귀한 노동자의 그 유입을 좀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농축산업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저희가 그 창업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도 일부 이제 TO를 또 둬가지고 아예 이제 못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의 이제 타겟은 농축산업 쪽으로 좀 더 가이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어서 가면 귀환한 이후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렇게 종사를 하셨더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갖고 네팔에서 창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그 농업이나 제조업 쪽에 창업을 희망을 하는 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한국의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저희 연계를 시켜줘가지고 어떤 고유한 기술이라든지 창업을 위한 노하우를 좀 연계하는 멘토링이라든지 실질적인 기술 교육을 별도로 제공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한국에서도 실은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시설이나 설비 들여오는 것도 예산이 또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문턱을 조금 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게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교육 또 이제 연계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네팔 이제 한국의 귀한 노동자 분들이 이제 고졸 이상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ODA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SDG에 있어서 어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뭐 걸프 지역이나 이제 이런 그어 인도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 가는 정말 취약한 뭐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종류의 이제 ODA 사업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한국의 그 이주노동 대상자고요. 아무래도 한국 정부 ODA이기 때문에 좀더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 재정착에 실패하게 되면 또 이제 갖고 있는 세이빙이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과 한국에서 이제 배운 다양한 이제 어떤 가치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그런 임금이나 이런 걸 통한 이제 세이빙, 이런 것들이 조금 더그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이제 쓰여진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역사회 이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증진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SDG 이제 8번이나 이제 9번 쪽으로 가서 이제 연계 뭐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증진, 또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으로 산업화나 혁신의 추구,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